이데일리 TV입니다. 오스코텍, 포스코, SK바이오사이언스, BDI, LG이노텍, 나노엔텍, 아이큐어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입니다. 삼성물산, 나노엔텍, 웅진싱크빅, 아모레퍼시픽, 삼성SDI, SK텔레콤,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넣었고요. 웅진싱크빅, DNC미디어, 아모레퍼시픽, 애니플러스, 휴마시스, 나노엔텍까지 올라왔나요. 자, MTN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위즈코프, 우리조명, 나노엔텍,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대동전자, LG이노텍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LG 이노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2%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노텍인데요. 이노텍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인 부연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18%에 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러한 제조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18%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수치가 나온다라는 그렇죠. 것들이죠. 예. 규모를 떠나서 이익률 자체가 18%가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1,000원어치 팔면 180원 이익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어마무시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 LG 그룹 차원에서 지금 적자 사업을 잘라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 결국 LED 사업분을 거듭 말씀드린다면 작년 10월에 사업을 이미 종료를 했고요. 현재 지금 뭐 기자재들을 이제 반출을 해서 매각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파주에 지금 현재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파주에서 나올 것으로 현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를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더 성장을 하겠죠. 그 공간들을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현재 지금 상당히 그 고무적인 실적들을 내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뭐 그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카메라 숫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는 더욱더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었던 언론에서도 계속 전장 사업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전장 사업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특히 지금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카메라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방을 다 주시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소형 카메라들이 수수 없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일반 자동차도 우리가 백미러를 없애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 활용을 위해서 백미러 대신 카메라를 통해서 보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형차 같은 경우는 후진할 때 그 카메라 없으면 거의 후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창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노텍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 업계에서 볼 때 연간 영업이익이 뭐 2018년도 19년도 총 보면 해마다 한 2,000억씩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조까지도 보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 정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조금 호실적까지 모멘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권사도 또 상향 조정을 했네요. 네, 목표가를 상향 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20만 원대 후반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1만 2,500원 선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두 번째 종목 보시죠. 오늘 두 번째 볼 것은 아모레퍼시픽이 4%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오늘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여행주들이 다 올라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가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700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그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왜 올라가느냐 의문시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증권사 HTS에 보면 주간 그 일정표가 나오는 HTS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를 매주 월요일 날 한 번은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번 금요일 날 뭐가 있냐라면 우리가 작년 이맘때 코로나19가 2월부터 이제 중국에서 창궐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직격탄을 이제 줬죠. 3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게 3개월 단위로 연장되다가 이번에 금요일이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정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신 분들의 생각은 어떻죠? 야, 여행주들이 움직일만 하겠다.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선취매를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정보를 누가 먼저 캐치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저도 몰랐었던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주 주간 일정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여행주를 관심 있게 보니까 그렇게 결국은 오르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자제를 권고를 푼다 그래서 당장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갔다 오면 15일 격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외 협상력에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도 나가고 싶은 마음대로 근질근질 하시다고 속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들어와줘야 또 우리 경기도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호혜 원칙이 이제 작용이 돼야 되죠. 우리도 이제 권고 자제를 풀어냈고 우리도 문호를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랑 우리 서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된다라면 여행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봄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백신의 효과라든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규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당장 이게 수혜를 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중국에서 고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여행주랑 같이 아우러서 본다라면 미래에 대한 선투자라고 본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예. 5년 만에 연간 실적이 개선될 거다. 힘들었는데 또 연간 실적은 개선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현재 여성분들 화장품만 놓고 본다라면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특징이죠. 남성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여성분들한테 화장품 잘못 선물했다가는 오히려 나쁜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성분들은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쓰시지 맞습니다.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에 그렇게 선호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브랜드에 충성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을 중국에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충성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가능성들을 보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뭐 다양한 뭐 설화수라든지 뭐 이런 쪽들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단점으로 본다면 아모레퍼시픽은 올라가지만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중저가인 뭐 이니스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못 뻗었던 것들이 예. 중국 로컬 업체들이 치고 나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글쎄요. 아내분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투자 포인트를 삼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사모님으로부터 얻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여성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정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지금 네. 남자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화장품 리포트를 놓고 그 아내와 대화를 좀 했었어요. 그런 용어라든지 쓰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의류도 또 나오면 그렇죠. 같이 또 대화도 하고 그래야 폭이 좀 넓어지고 그런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류주들도 흐름을 좀 좋게 보고 있잖아요. 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는데 그 요가복에 대한 것들이 예.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게 뭐 편하고 뭐 이런 것들에 예. 대한 뭐 편리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의류주들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경험하시는 것도 간접적으로 좋은 전략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모레퍼시픽 오늘 4% 넘게 오르고 있네요. 함께 참고하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마지막 종목은 지금 현재 거래 정지되어 있는 카카오입니다.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되어 있고 펄어비스도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되어 있고 예. 거래 정지되어 있던 고영이 오늘 거래가 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액면 분할 이슈가 화두가 좀 되고 있죠. 그동안 뭐 거래라든지 이런 주가의 비싸다 싸다라는 논쟁들도 있는데 오늘 고영이 18%가 물어 올랐어요. 고영 같은 경우도 5대1 감자를 했습니다. 예. 5대1 액면 그걸 했어요. 분할, 예. 10만 원짜리가 2만 원에 나왔고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50만 원짜리가 10만 원에 나오죠. 액면 분할을 했는데 물론 이제 고영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탁월한 영업력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반도체 쪽들이 오르다 보니까 고영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원대가 되면 조금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액면 분할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EPS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뭐 것도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것도 예측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데 우리가 2018년서부터 약 70여 개의 종목이 액면 분할을 했어요. 저도 어디서 데이터를 읽었는데 그중에서 올라간 게 3분의 1 정도. 20개 종목은 주가를 올라가고 예. 3분의 2는 주가가 그냥 동일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고용 같은 경우는 좋은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추격 매수는 조금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EPS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현재 카카오가 다양한 IPO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또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호재거리들이 참 많잖아요. 계속해서 네.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호재거리가 이미 뭐 다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름대로 50만 원대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55만 원까지 오른 거는 액면 분할 이슈보다는 두나무 이슈가 더 컸었다라고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각하실 뭐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규 매수자 분들에서는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 추세를 네. 보면서 이제 거래정지 풀리고 액면 분할 되고 나서 이제 거래량 또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상황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